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슈드는 버터처럼 발음합니다. 아 선생님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즈는 안 쓰고 두를 앞에 붙여요. 해서 제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조동사가 뭐냐? 조동사는 뭐뭐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건데 조동사는 혼자 못 쓰고 조동사 뒤에 반드시 일반 동사가 붙어요. 오늘 배울 표현은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배울 겁니다. 이 표현도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 have to, 두 번째 must, 마지막 세 번째는 should.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배울 건데 should,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거 have to, 너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니? 좀 해야 돼. 그리고 must, 너 진짜 죽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번지점프 고리를 잠가야 되는데 그거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 고리 잠가야 돼 이렇게 shoul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should는 해야 돼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럴 땐 무조건 must, have to를 쓸 수도 있는데 최대한 must를 쓰는 표현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상황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have to, must, should는 뒤에 일반 동사 치면 되고 나는 그곳에 가야 해, I should go there, 너는 그걸 먹어야 해, you have to eat it. eat it가 eat에 t로 끝나는데 그 eat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eat it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죠. eat it, 버터처럼 발음을 합니다. 너는 숙제를 해야 해, you must do your homework, do his homework, do her homework.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는 소유격인 게 나오고 one's라고 해서 do one's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을 다음에 찍을게요. 아무튼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아 선생님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should, must 앞으로 끌어옵니다. 저 숙제 꼭 해야 해요? Should I do my homework? 또는 Must I do my homework?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두 개만 설명을 했냐, have to의 have는 일반 동사예요. have란 뜻 자체가 가지고 있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 되게 뜻이 다양한데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나 does를 주어에 맞게 붙인다. does는 안 쓰고 do를 앞에 붙여요. 해서 do I have to do my homework? 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을 배워볼게요. 부정은 not을 쓰면 되는데 should not, must not. should랑 must 뒤에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 not를 줄이면 shouldn't가 되거든요. I shouldn't finish it. 나는 그걸 끝내면 안 돼. 너는 뛰면 안 돼. You must not run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하고 있나 해볼게요. have to는 어떻게 부정을 해야 되죠? 근데 have to에 not을 붙이면 너 이거 안 해도 돼,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넌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쓰고 싶은 분들은 should not을 쓰면 좋고 must not도 뜻이 너무 강해서 should not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갔지만 미래에 제가 잘 좀 편집해줄 거라 믿으면서 영상을